엑소 OQ입니다. 4월 16일 8시 저녁 8시 23분에 나가노현 중부에서 규모 2.5의 지진이 발생했습니다. 진원의 깊이는 10km입니다. 이로써 그 7차 지진입니다. 지금 한 2, 3일 사이에 7차 지진인데요. 이 군발 지진입니다. 이 구마모토 대지진의 염려를 지금 우리가 하면서 지금 이 나가노 또 대지진을 염려를 하는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지금 나가노 같은 경우는 근처에 그 화산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거든요. 군발 지진이 발생할 수가 있는 지역인데 지금 도카라에서 뭐 수백 번의 지진이 나고 있고 나가노 뭐 그다음에 후지가와 하고 단층이 지금 계속해서 일본 지진학자들이 경고를 하면서 그 후지산 폭발의 위험이 있고 사쿠라지마도 지금 2월 28일 날 오전 10시에 폭발했죠. 그때가 28번째였는데 그 이후 또 폭발적으로 3월 10일 오후 1시 20분 그다음에 또 얼마 며칠 전에 또 폭발했죠. 그다음에 저기 나제 이토만 6 아일랜드, 그 다음에 도카라, 수많은 지진들이 지금 일본에서 발생을 하고 있고요.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지금 어디고 지금 안전한 곳이 없습니다. 미에현의 신발진이 계속 발생을 하고 있고 지금 일본의 화산이 지금 야케다케 온탁 아사마 구사스 시라네 이렇게 네 개가 그러니까 나가노예요. 나가노 바로 근처에 온타케 화산 같은 경우는 지금 2014년도에 폭발해가지고 그 등산 가셨던 분이 사망하셨었고 나가노 같은 경우 지금 굉장히 심각한 상황입니다. 구마모토도 지금 굉장히 좀 위기 상황인데 구마모토 근처로요. 나가노 역시 지금 굉장히 좀 위기 상황으로서 언제 이 나가노에 대지진이 발생할지 모르는 상황까지 지금 한 2, 3일 만에 처음 시작은 지금 4월 7일경에 대만의 헝춘 파렌 이란에서 시작이 됐습니다. 갑자기 대만에서 한 4번, 5번 막 3일 연속으로 지진이 나면서 왜 연합군이로 왔죠? 대만에서 그 오키나와 현보다 오히려 대만과 더 가까운 110km인 그 요나쿠니를 갑자기 또 치면서 그 다음에 이토만시에서 그때 그 5.3일 지진이 있었죠. 이토만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나제에서 한 7, 8번 그 다음에 그 류쿠 아일랜드 지진이 났고 그러면서 결국 도카라에서 한 몇백 번 수백 번의 지진이 나면서 지금 구마모토가 위험한 상태에서 또 후쿠이까지, 원전이 가장 많은 후쿠이까지, 밀집 지역의 후쿠이, 그 다음에 와카야마에서 세번 지진이 났고, 또 이 나가노에서 지금 일곱 번의 지진이 난 겁니다. 2, 3일 만에. 굉장히 지금 일본은, 거기다 또 태풍 수리개가 지금 필리핀을 때리면서 지금, 일본으로 20일 정도의 오키나와를 또 강타할 예상이고요. 지금 일본은 정말 최악의 상황이라고 보면 됩니다. 뭐 어떤 식으로 뭐 일본에 대해서 지금 상황을 설명을 해야 될지를 모르겠어요. 진짜 최악이고 이런 식이면 정말 생존자가 없을 수도 있어요. 이 정도로 큰 지진이면 아예 그냥 일본 자체가 다 가라앉 이런 말 하긴 정말 죄송한 얘기지만 남의 나라에 생존자가 없다는 얘기 참 하기 힘든 얘기입니다. 근데 저는 정말 죄송한 얘기고 하기 힘든 얘기지만 하겠습니다. 이런 식이면은 일본에 지진 나면은 생존자 제로입니다. 그 생존자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규모 상황이 근데 제 의견이 아니라 여러 그 지진학자분들의 저명한 지진학자분들의 의견입니다. 생존자 없다고 봐야 돼요. 이 정도 상황이면은 지금 일본을 다시 한번 또 얘기를 반복되는 얘기가 이제 다시 또 위기니까 일본을 탈출하시라는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지금 일본 이 정도면은 생존자가 아예 없을 확률이 높아요. 이 정도 10.0의 지진이 각 섬마다 다 폭발할 겁니다. 혼슈, 큐슈 폭발할 겁니다. 할수 있습니다.
혼슈, 큐슈, 시코쿠, 홋카이도 모든 섬에서 다 10점 양의 어떤 그 대지진이 발생을 하면서 더 이상 뭐 어떤 그 생존자가 생각해보세요. 전 10점 양으로 모든 섬에 다 생존자가 있겠습니까? 이 나가노 같은 경우는 오늘 또 지진이네. 일곱 번째 지진. 여기는 지금 과거에도 대지진이 있었던 곳이에요, 여기가. 그래서도 위험한 곳입니다. 여기가 지금 북부, 중부 계속 발생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면은 지금 나가노의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과 이 가시미로 단층, 이두 개가 굉장히 지금 위험한 상황입니다. 이 가시미로 단층, 오타리 나카야마 단층이 일본 기상청에서도 참 여러 번 경고를 했던 지역이고, 여기 위험한 곳이에요. 지금 계속해서 지금 단층이 파괴가 되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죠. 단층이 계속 파괴가 되면서 이 하쿠바촌에서 오타리촌에 걸쳐져 있는 31km 길이의 가시미로 단층의 북쪽이 단층 활동이 활발해지면서 그러면서 이 지금 최근에 이 지진 활동이 많아진 것이 아닌가 이런 부분이죠. 특히 나가노현 북부를 지금 우리가 신경을 써야 됩니다. 오늘 지금은 중부지만 나가노현 북부 지진이 이게 가시미로 단층의 활동으로 일어났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굉장히 좀 위험한 상황입니다.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비록 일본이 최근에 아소 부총리의 망발 그리고 정말 대한민국을 이제 우습게 여기고 있죠 지금. 뭐 헬타면 해봐라. 어차피 힘의 논리다. 대한민국 정도는 우리가 우습게 할수 있다. 뭐 이런 식이죠 지금. 그러면서 저는 제가 얘기하는 건 일본의 그 신문 기사를 보고서 얘기하는 겁니다. 대한민국 정도는 너희들 정도야 뭐. 야 우습게 알아. 사람다. 너희들 정도야 뭐 이런 식으로 기사를 쓰고 있어요 지금. 뭐 국제사회에 호소해봐.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주장 그거예요. 오염수를 방출한다 그래서 니들 데이터 있어? 없잖아. 아직 우리가 방출 안 했는데. 2년 뒤에 방출하는데. 그치? 너희가 지금 증명할, 대한민국에서 증명할 자료가 없어. 우리는 그냥 저기 노치스 했고, 우리의 우방국들인 국가들이 다 문제 없다고 얘기해 줬으니까 우리 2년 뒤에 그냥 방출하면 되고 당장 니들이 아무리 떠들어 봤자 지금 우리는 아직 방출을 안 했기 때문에 아무런 자료가 없잖아. 그러니까 너희들은 결국은 질 수밖에 없어. 이런 참 얘기를 하고 있는. 나는 근데 이런 기사를 쓴다는 것 자체가 이런 말을 한다는 것 자체가 정말 대한민국을 우방으로 생각하지 않는다. 이건 정말 진짜 이 악의 추계 국가에서만이 할수 있는 단어를 지금 쓰고 있어요, 일본이. 이거 정말 이 정도면 악의 축입니다, 악의 축.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저는 크리스찬이기 때문에 크리스찬으로서 일본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리겠습니다. 구독과 좋아요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이 채널을 운영하는 데큰 힘이 됩니다. 감사드립니다.